지금 적금 붓는다 생각하시고 목돈은 좀 이따 타시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힐링됐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그, 저도 사실 뭐 스님 말씀 들으니까 많이 힐링이 되잖아요. 네. 저도 그 이번 영화에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생각만큼 결과가 네. 안 나온 것에 대한 어떤 그 영화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네. 내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고 많이 낙담을 했는데 하셨구나. 네. 스님 말씀 들으니까 와. 다음에 큰 목돈을 타기 위해서 아, 그럼요. 저축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라고 네. 말씀이 확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작년 대상도 약간 저축해놨다가 원래는 내년에 또 타시면 되는 거니까 네. 너무 좋은 너무 와닿는 게 뭐 저희 사랑투나 이렇게 히트곡들이 한 4년 막 6년 걸려서 나중에 그렇죠. 사랑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이번 앨범도 그럼 그런 마음으로 네. 10년 홍보한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그러면 열심히 보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윤호 씨 고민에 짤막하게 제 고민만 하나 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선배한테 얘기를 한 내용을 가지고 누가 그걸 가사로 썼어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사를 쓴 것이냐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거예요? 예. 예. 지적 소유권을 포기하십시오. 부처님과 예수님은 지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의 반열로 가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에도 나와서 즉석으로 그렇죠.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네. 즉석으로 행복이란 무엇일까 가치관들을 이렇게 네네. 얘기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한번 곡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대동 씨는 행복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친구가 귀파줄 때. 아, 예. 근데 가사가 귀파줄 때, 귀파줄 때 이건 좀... 왜요? 그게 행복, 진짜 행복할 수 있을 왜? 것 같아요. 아, 이거 잘못하면 코스님 얼마나 아픈데. 아, 근데 이게 요새, 요즘 스타일 가사네요. 되게 네. 직설적인. 아, 직설적인. 네. 홍석천 씨는?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문자 와줄 때. 우와. 그 기분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하기 전에 상대가 먼저 묻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스님은 언제 제일? 저는 작은 도움을 줬는데 상대가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인사할 때. 스님께서는 계속 적금론을 주셨어요. 네? 작은 도움을 줬는데 큰 도움이 돌아왔네. 우리 권창수 씨는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저는 뭐 뭐라 뭐라 해도 그냥 뭐 술 한 잔, 밥 한 그릇 나눠 먹는 게 제일 뭐 행복합니다. 아, 그치. 맞아요. 네, 네. 우리 저 김성경 씨는?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바라볼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좋다. 그럼 제가 나중에 그래. 짜장면 먹을 때 되게 행복해지실 거예요. 네.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일 행복하겠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네. 행복한 거죠. 이경규 씨는요? 전 낚시 갔다가 입질 올 때. 괜찮겠어요? 가사로? 그렇죠. 그녀의 사랑의 입질이 왔을 때. 약간 트로트 같나? 예. 사랑의 입질. 너무 트로트인데? 사랑의 입질. 근데 백종원 씨는 언제가 행복한가요? 요리할 때. 요리할 지금. 때. 지금. 지금이 순간. 남에게 뭔가를 해줄 때. 더 행복한 건 드시고 나서 맛있다고 그럴 때. 가사 좋은데? 그리고 윤대현 선배님은요? 저는 음악할 때는 음악할 때 제일 재밌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실명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뭐 제동이는 행복이란 뭐라고 했나? 뜯어 놔드려야 되나? 진짜 맛있겠다. 오, 맛있는 냄새. 오세요. 오세요. 네, 네. 진짜 맛있겠어요. 어떡해. 일단 좀 저는 검사받는 입장으로 아니 면 더 있어요? 생각보다 입이 작아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우 라이언 왜 이렇게 진짜 맛있다. 이게 그 느끼한 맛도 하나도 없고 단데 많이 달지 않고 진짜. 두부가 되게 고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두부가 보일 텐데 두부가 고기처럼 보여요. 두부가 고기 같아요. 튀겨. 두부 튀긴 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